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랑을 시작하기 전, 사랑 중인 사람, 이별을 한 사람들의 고민을 각각 한번 들어볼 거야.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게 되게 무서워. 잘안 하게 돼.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잴 것도 많고, 그냥 나 지금 행복한데 굳이 사랑을 시작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막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랑 연애를 너무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는 잘안 해본 것 같아. 근데 어린 친구들일수록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든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친구의 고민이야. Fit the size. 피터 형, 나 고3 여고생인데 연애 멘트 질문 좀. Fit the size. 현역 고3이지만 공부 이야기는 잠시 묻어두는 걸로. 제목 어그로 한번 으뜸하게 끌어봤습니다. 본인은 고3 남자입니다. 형님들, 이 새끼들. 나도 솔직히 다른 유튜버랑 비교하면 어그로를 많이 끄는 편은 아니거든. 이 새끼들 구독자들이 어그로를 으뜸하게 끌어버리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2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조를 대표하는 아이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린, 당시 중3 아이였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남남이었죠. 그저 누군지 얼굴만 아는, 정말 가끔 아는 여동생 옆에 있다가 말이나 한번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몇 개월 전, 저는 고3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1이 되었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모든 조가 바뀝니다. 바로 2020년 올해가 조가 바뀌게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와 제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주 조용한 애들밖에 없는, 최악 중 최악이라 불리던 모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와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조가 마음에 드냐는 둥, 친구가 하나도 없냐는 둥, 다른 조로 가고 싶다는 둥, 짧은 대화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이 있는 모둠으로 가게 되고, 저도 제 모둠에 여러 친구들을 부르게 되어 어느 정도 살만한 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면식을 하게 된 그녀와 저는 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고 서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셀카들도 보고, 아, 이때부터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차라리 이뻐만 보였으면 다행이었겠지요. 얼굴, 목소리, 키, 마음씨, 신앙심, 제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것도 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후 몇 개월 뒤였습니다. 그녀가 인스타 스토리에 익명 오픈 카톡 주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인 거 알아챌 수 있으니 하루가 지난 뒤 오픈 카톡을 들어갔습니다. 두근두근 거렸지만 별 이상한 소리는 안 했습니다. 뭐 꿈이 뭐냐는 운동, 단발이 잘 어울린다는 운동, 1년 전 그녀가 단발을 한 적이 있음, 이게 복선이 되어버림. 짧은 대화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고 연락을 그만했습니다.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익명으로 할 말도 없고.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스토리에 하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DM을 보냈습니다. 별말은 안 했습니다. 뭐뭐야, 추석 잘 보내, 같은 그저 명절 인사에 불과했죠. 그녀는 고맙다고 오빠도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편하게 반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반말 쓰니 은근히 어색하다는 둥, 제가 별소리를 해가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도 DM하다가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새벽까지 연락하며 가족 이야기, 가치관, 연애관, 취향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저에게 갑자기 단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난 단발 정말 취향이니 잘 어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 단발 이야기는 그녀의 고도의 설계였죠. 그때의 그 익명 오픈 채팅에서 저인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떠본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저인 걸 확신한다는 둥, 저도 여자의 촉은 대단하다면서 뭐 그렇게 시간이 잘 흘러 10월 18일 오늘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한 순간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일까요? 며칠 전부터 그녀와의 대화 공백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안읽씹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안읽씹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생 신분인 이상 항상 핸드폰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도 대화는 잠시 멈추어 둘 수 있는 거니까요.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녀를 저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수능을 앞둔 고3, 그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고1. 물론 저도 지금 당장 그녀를 제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즉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20대 처음에 남자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정말 애매합니다. 저는 몇 년 뒤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니까요. 제가 만약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다면 그녀가 20살이 되는 해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그녀가 20살이 된 뒤 6개월 후면 저는 군대를 가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녀가 20살까지 남자친구가 없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신앙심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 그녀를 주변의 남자들이 가만둘까요? 평소에도 그녀 주위에는 친한 남자들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합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저의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수능 끝나고 시간 날 때 직접 만나자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라고 말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선에서 멘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먹자는 솔직히 뜬금없이 하기엔 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쓰는데 50분 정도 걸렸네요. 아우 으떼네.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답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잘 남겨줬거든.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하지 말라 이거야. 간혹 애들 보면은 자기가 이 좋아하는 감정, 짝사랑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끄러워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부자연스럽고 막 어버버되고 막 이러는 거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이 들고 이제 되돌아보잖아. 너무 소중한 마음이었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든 죽지 않아. 추억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니까. 답글 한 몇 개만 읽어볼게. 우닝 우닝. 일단 글 잘 보았습니다. 사연자님의 고민이 잘 느껴지네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몇 자 적자면 지금 상황에서 연애로 발전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평소에도 그녀 주위에는 친한 남자들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합니다. 해당 구문을 가리키는 핵심은 사연자님이 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가 대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이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보다 더 꾸미고 그들보다 더 접촉하고 잘해주고 점수를 따내야 합니다. 연애도 잔인하지만 잘난 놈이 이기고 더 멋있는 놈이 성공합니다. 알던 기간이 짧지 않고 안익십 단계로 넘어간 걸로 보아 여성분의 연애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 군대가 아 수능이 이러다 보면 정말 밀려나서 그냥 아는 오빠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짙어집니다. 수능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잘 준비하시고 수능이 끝나면 최대한 들이대세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길어지고 그게 짝사랑일수록 정말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나 너 좋아한다 사귀고 싶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겨줘야 상대도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보는 초식 남은 친구고 연애 대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니 뜬금없이 밥 먹자라던가 라는 말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질러보고 그게 안 된다면 데이트 신청 그것도 받아들여진다면 고백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밥 먹자 했을 때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먹자라는 대답을 듣는다면 애매모호하게 그래 연락할 게가 아닌 그 자리에서 스케줄을 물어 확실한 날짜를 잡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니 바로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소한 대화를 해도 안익십 단계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더 좋아한다? 이러면 그냥 직진. 못 먹어도 고해야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도 보고 울어도 보고 해야 더 단단해지고 그래야 나이가 들어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순간 1분이고 후회는 평생 갑니다. 10대의 사랑, 20대 초반에 나누는 사랑. 아 그거는 돈 주고도 못할 소중한 정말 값진 경험이거든. 너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너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은 정말 끝을 볼 때까지 직진하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전부이냐? 아니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도 중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 연애를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사여공. 최근 연애를 시작한 22살 대학생입니다. 고3 후로 현재까지 공부와 자기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은지라 대부분의 시간과 돈은 제 자신에게 사용해왔기에 평소에 연애에 관심도 없었으며 아직은 연애할 준비도 안 됐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 최근 어쩌다가 친구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았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그 여자분에게 푹 빠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들을 줄여가며 여유를 갖고 이 사람을 잘 만나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서로 연락하고 결국 며칠 전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이 여자가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고 표현이 부족해서 사귀더라도 많이 힘들 것이라 했고 실제로 서로 썸 타던 기간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던 날이 몇 있었다만 끝까지 제가 참아주고 최대한 이해해주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쭉 연락한 결과 결실을 맺긴 했네요. 근데 현재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현재 연애 중인데도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최대한 시간을 내어 연락하면서 마음을 주고 싶은데 여친은 저를 본인의 우선순위 틀 맨 끝에 저를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친구, 공부, 연애 순으로 시간이 비면 친구를 먼저 만나려 하고 고민거리도 다 친구랑만 해결하고 저한테는 통 의지할 생각이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본인 친구들한테는 아직 남자친구 생겼다는 얘기조차 안 했답니다.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기 싫다고 사귀는 거 티내기 싫다고 친구가 좋은 건 이해한다 치고 그렇다 해서 저랑 자주 만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친구 집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약 2시간. 자주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서도 나는 이 정도 힘든 걸 견뎌낼 수 있고 보러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여친이 평일엔 학교 수업이 주말엔 오후 낮부터 밤까지 알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학기 중에 볼 수 있는 주말 오전에 만나 점심시간을 같이 보내고 알바 보내주려 했는데 주말 오전엔 좀 쉬고 싶다고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부담 주기 싫다고 오지 말랍니다. 그나마 밤에는 전화를 하는데 이대로 사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할 때는 그래도 저를 좋아한 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연애 경험이 없고 표현이 없어서 오해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또한 연애 경험이 적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다음 주 평일에는 시간 좀 내어서 만나기로 약속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 멘탈이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의견 구해볼 겸 속도 좀 풀 겸 끄적여봅니다. 연애 초짜라 여러모로 힘드네요. 답글 한번 읽어볼게. 여의도 초은지원. 연애 초보 시절 PTSD 시기에 오는 내용이네요.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사귐, 연애 행위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
연애를 선언한 순간 마치 서로 사랑을 맹세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딱 서로 공개적으로 호감 표시하는 사이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을 여러 번 곱씹어 읽다 보면 작성자님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라는 관계를 지우고 보면 한 달 만나고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건 전 피가 섞인 친척이나 조부모님한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천천히 조금씩 만남을 가져가고 그런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며 작성자님이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많이 괴로워 보이시지만 더 빨리 좋아하고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인 작성자님의 숙명인 것 같아요. 연애함에 있어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연애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돼요. 나는 이만큼인데 넌 요만큼?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억지로 내가 못 받은 만큼 받아내려 하면 구속이 되고 서로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사랑은 쟁취한다지만 연인 상대랑 싸우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성자님이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삶도 충분히 누리시고 데이트하실 땐 또 확실하게 어필하시고 모든 순간 진심을 담아 생활하시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위로도 듣고 싶어지는 그런 유니크한 매력을 뿜어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본인 삶도 없이 매달리면 매력 없어요. 화이팅 하시고 예쁜 사랑하세요. 나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지혜롭게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은 지치게 돼 있어. 이거는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평생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 결혼 전까지 결혼할 때도 이런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해야지.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난 너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면서 사랑을 쏟는 거랑 나 너 없으면 안 돼 너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랑은 아 천지 차이야. 너무 막 그렇게 매달리고 이러면은 부담된다고. 이게 처음에는 그래 걱정해줄 수 있는데 자꾸 이러잖아 그럼 부담이 돼. 아씨 뭐야 만나는 것도 일로 느껴지고 편하지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진짜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뭐 스타일이 됐건 아니면 너의 경쟁력이 됐건 너의 야망이 됐건 그거를 이 여자가 알게 되는 순간 너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저버릴 순 없을걸. 진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연애를 마치고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고민도 한번 볼게. 연애 고민 극복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니커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피터팬입니다. 새벽 감성에 취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적어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은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항상 보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울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잊으려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 밤마다 걷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기적인 애를 왜 계속 생각하냐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 감정을 다 쏟은 것도 처음이고 이만큼 좋아했던 것도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취업 준비 때문에 몇 달을 못 볼 수 있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다려주고 항상 맞춰주고 화도 내본 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네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가? 제가 그냥 호구였던 걸까요?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이미 늦은 건지 남친이 생겼더라고요. 머리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네요. 연애를 할 때 너무 착하면 안 돼. 매력 진짜 없지 않냐?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딸이나 아들한테 주는 그런 사랑을 주면서 연애를 한다? 적당히 긴장감도 주고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즐겁고 뭐 이렇게 약간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사이여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고 새끼야. 너무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갈겨버렸네. 탁구를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 이 사람은 이제 연애를 견디는 방법 다시 만나는 건 일렀다.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얼큰 공 최대한 바쁘게 살아요. 생각나지 않을 만큼요. 사랑했는데 어떻게 바로 잊겠어요. 어떻게 바로 지우겠어요. 충분히 울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성장하세요. 아픈 게 당연해요. 그게 사랑했다는 뜻이니까요. 사랑을 한번 크게 막 온 마음을 쏟고 하면은 그 이후에 변화된 너를 마주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내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너가 후에 연애를 할 때에도 더 도움이 된단 말이야. 낙심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막 노래방 가서 막 혼자 울어도 보고 나는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어. 이런 밤에 혼자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서점 가서 시집을 사서 읽는 이유도 그때부터야. 그 이후부터 그때 그 전에 읽었던 그런 시집들은 그냥 뭐 아 좋은 말 이렇게 써놨구나 했는데 내가 이런 이별을 경험하고 읽잖아? 글을 쓴 사람이 이런 모든 연애를 다 경험해본 건가?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감정을 이렇게 풀어냈지? 이런 걸 느끼면서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가 그 여자애를 혼자 좋아하는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 즐겨 새끼야.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이 길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 사이즈 잘 들었길 바라며 잘 자요?